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쉬이 꺾이자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초강경 긴축 의지입니다. 네, 각국의 긴축 행보에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올해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죠. 연준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며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견조한 고용지표까지 예상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연준이 올해 상반기부터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연준의 피봇이 좀 기대가 됐던 상황이었는데 12월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니까 생각보다 좀 강경하게 좀 직접적인 네. 언급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이런 낙관적인 해석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 좀 포함이 됐고요. 네, 지금 연준이 이렇게 확고하게 금리 인상을 좀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 궁금합니다. 네, 뭐 그만큼 경제에 관련된 사항들이 뭐 나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물가 관련된 지표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연준에서는 딴 거를 포기를 해도 물가는 잡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제 1970년대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높게 유지가 되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뭐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가장 뭐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관련돼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연준 의사록에서 나온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2%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현재와 같은 이제 통화 긴축 정책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지금 예상했었던 뭐 기준금리 인하 뭐 기준금리 인상을 해도 올 하반기에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물 건너가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여러 이제 연준 위원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점도표에서도 나왔듯이 FOMC 19명 회원 모두 위원 모두 지금 5% 이상의 지금 기준금리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상반기 중에는 이런 뭐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금리까지는 최소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조금 이제 그 물가가 최근 들어 조금 하향세를 보이면서 안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 심리도 같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 지표가 계속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계속 발표가 되면서 지금 시장 예상보다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지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난 15일 날 미국의 이제 졸트 뭐 구인구직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45만 건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 내에서 여전히 일자리는 남아 돌고 있고 사람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에 나온 ADP 비고용 취업자 수도 23만 5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 15만 건보다 늘어났습니다. 또 신규 실업수당도 지금 20만 건대 초반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고용 지표가 상당히 이제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고용 지표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임금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또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때 이런 임금 인상 때문에 상당 부분 떨어지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연준이 부드러워야 하는 그런 주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물가를 잡는 걸 가장 우선으로 지금 연준이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용 지표가 좀 계속해서 생각보다 네. 좋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경제 튼튼하다, 더 올려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만약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그럼 경기 침체는 뭐 이번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시장은 이렇게 된다면 사실 공격적인 자산에 대한 위험 자산 선호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뭐 일단 뭐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위험 자산 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수대를 네.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나스닥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고용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그 이민자를 상당히 제한하면서 지금 제한한 부분,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자리를 그만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쉽게 고용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아 보인다라는 게 이제 부정적인 요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이제 그런 자산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금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6개월 내에 지금 최고 가격을 기록하는 이제 1,850달러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금이 강한 이유 자체도 최근에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도, 그다음에 강달러가 좀 약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불안해지면서 이제 위험 자산에 있는 주식에 있는 게 이제 코인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인 시장이 작년에 FTX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폐들의 이제 문제점이 뭐 부각이 되면서 일단 코인 시장도 불안하다라고 해서 최근에 금 시장으로 옮겨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는 뭐 이거에 뭐 전적으로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뭐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ETF나 ETF 같은 걸로 투자하시면 아마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뭐 일단 증시 자체는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그런 시점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기준금리가 인상이 좀 멈춘다라고 했을 때 그 네. 이후서부터 시장 자체로는 아마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